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또 정리해보는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목해야 할 이슈나 테마 종목은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간단하게 엑기스만 모아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오늘 시장을 함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 배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시장을 잘 마무리해볼지, 일단은 저희가 키워드를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요약할 만한 핵심적인 한마디 단어, 키워드는 무엇일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작년만 해도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정말 뜨거웠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제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올해 새해 들어서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뭐 챗 GPT와 연관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의미일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일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메타버스라고 이 키워드를 꼽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각종 대기업에서 좀 진출들을 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뭐 메타라든지 애플 같은 뭐 글로벌적인 기업도 XR 기기에 대한 이런 뭐 출시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 이후에 대항마로 불리는 또 이제 GPT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것처럼 이런 XR 기기 쪽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퀄컴과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시장의 관심들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메타버스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기기를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실용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로봇이나 이런 XR 기기가 결국에는 이런 뭐 IT 가전에서는 정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다시 좀 봐야 된다. 뭐 작년에는 소프트웨어나 아무래도 뭐 이런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가상세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올해는 확실히 이제 좀 실체가 있는 XR, VR과 관련된 기기들과 연관되어 있고 최근에는 어쨌든 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쪽에 대한 투자나 이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히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나 퀄컴, 구글 뭐 이런 연합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MPA라는 종목이 오늘 좀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좀 윗꼬리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장중에 12%대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고요. 일단은 뭐 XR 솔루션 광고 캠페인 뭐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자체 XR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아 기업들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MOU를 좀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광고 쪽에도 XR과 엮이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이런 뭐 글로벌적인 성과는 계속적인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버추얼 콘서트라든지 이런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와 결합한 또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의 XR 쪽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이런 관련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좀 대장격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이런 MOU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글로벌적인 진출에 대한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첫 번째 MP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XR 기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미니 마이크로 LED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까이 보는 부분에서의 좀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선익 시스템은 단연 해당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형 OLED 증착기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매출처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그쪽에서도 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쪽에 OLED 쪽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캐파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의 이런 XR 기기들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휴대폰 시장을 단기간에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양의 수요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높은 점유율에 따른 좀 수혜를 톡톡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항상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시장에서 메타버스 이슈가 있을 때 주목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원본부장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MP와 선익 시스템, 이 솔루션 부분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키워드를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박정식 대표님은 이 처음에 그냥 이 키워드만 딱 보셨을 때, 아, 메타버스 하면은 나는 이 종목을 봐야겠다라고 떠올리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저는 좀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은 LMS라는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LMS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즘 시트, 즉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류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이 광학 필터 관련해서 흡수 원단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바이오 쪽에 일회용 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이 프리즘 시트가 LCD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추세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LMS 같은 경우에는 기말 현금성 자산이 대략 500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6,700억 동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이 메타버스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기울이는 것은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국책 과제에 참여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프리즘 시트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메타버스 쪽에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MS를 박정식 대표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직 가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좀 보자라는 취지로 박정식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차원 본부장은 MP나 이런 종목 이미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종목들을 골라드렸으니까 메타버스 관련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한번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하차원 본부장의 키워드 메타버스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이 또 준비하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자, 박정식 대표는 오늘의 키워드로 챗GPT 대항마라고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뭐 워낙 관심이 많고 뭐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챗GPT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뭐 전문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막연한 상황인데 박정식 대표에게 뭔가 좀 구체적인 투자 방법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죠?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챗
GPT가 저도 이번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네.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예.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지원까지도 우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 없이 진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구글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수주 안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는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클로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이 앤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도 구글이 4억 달러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개발자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AI 쪽이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에서 메타버스도 확인을 해봤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산업이라든지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도 뭐 AI든 챗GPT든 메타버스든 뭔가 다 연동이 되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뭐 투자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관련해서 챗GPT 이 대항마 관련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나요? 네,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발표하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엔젤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현재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AI 통화 연동 솔루션을 이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 플랫폼을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이제 AI 쪽의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이쪽으로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미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유엔젤은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기술적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6,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내일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이상 상승력이 나올지는 이제 그때 지나서 흐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6,900원 이상에서 매도 포지션을 서서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요? 네.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AI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포뱅크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거기에 이 스마트카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AI 쪽에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국내의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및 이 챗봇, 보이스 챗봇, 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을 연동한 메시지 상담 챗봇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젤도 이 구글과 구글 플랫폼과 연동한 사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났듯이 인포뱅크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WBS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스마트카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또 변화를 꾀하고 있고 자동차용 전자제어 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랑 그리고 또 인공지능 관련으로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2021년 11월에 자체 개발한 챗봇 구독 서비스 아보카를 공식으로 이미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차트상 보면 거래량이 좀 매수력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을 강하게 뽑아준다면 1차적으로는 한 대략 14,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 17,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챗GPT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박정식 대표는 유엔젤과 인포뱅크 주셨는데 유엔젤은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좀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아직 뭐 출발했다는 의미보다는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두 가지 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오늘 챗GPT 대항마 관련된 이 키워드 하정우 본부장님도 보셨을 텐데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챗GPT가 뭐 앞으로 많이 쓰이고 뭐 대단하게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저희가 요거 관련된 파생된 어떤 산업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간 유엔젤 같은 종목이고요. 저는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챗GPT도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기업에서의 이 모아데이터의 이제 핵심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패타운 포캐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AI 기반 ICT 시스템에 대한 이상을 탐지를 하고 또 예방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은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아프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에서 이제 시스템이 발생이 되면은 뭐 앞으로 예측도 하고 그런 대응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 좀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또 주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검색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대항마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규모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 장애라든지 수집을 좀 더 활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시장에 대한 성장 캐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거래일 동안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거래일 전에 전고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한 상황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좀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상승 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간에 챗GPT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로 또 새로운 기업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이런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뭐 AI에 대한 이런 예방이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오히려 데이터 쪽에도 연관될 수 있다. 챗GPT 관련 테마로 이렇게 데이터, 모아 데이터를 일단은 오늘 알려주신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두 분께 뭐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뭐 메타버스도 사실 작년에 테마가 엄청 불었다가 갑자기 또 관심이 꺼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한 말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챗GPT도 이렇게 또 테마가 반짝했다가 또 식어버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박정식 대표님이. 네. 일단은 당연히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받쳐주지 않더라도 이 성장주로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시피 이런 챗GPT 관련주들도 그러한 성장주로서 일정 부분 상승력을 좀 유지해갈 수 있는 여력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약간 단기나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의견 있으세요?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로봇 안에서의 이런 뭐 데이터, AI 그리고 뭐 보안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네.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챗GPT로만 보시지 마시고 AI와 연관되어 있고 로봇이라는 큰 산업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흐름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챗GPT 대항마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챗GPT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과 이슈를 짚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